예고해드린 대로 허재환 연구위원, 유진투자증권의 가장 뛰어난 분이죠. 예, 허재환 연구위원 모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우리 위원님 저 게스트분들 중에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제는 네. 아셔야 됩니다. 네. 뭐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김연금 과장 올 때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허재환 연구위원님 오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게스트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추석 연휴에 우리를 비롯한 뭐 주요국에서 아주 유의미한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됐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우리 챙겨봐야 될 거 좀 몇 개 짚어주신다고요? 아, 네. 이제 그 원래 연말 월말 월초가 네. 그 이제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뭐 미국의 고용이나 뭐 한국의 수출이나 이런 지표들은 사실 그 빠뜨리고 가서는 안 되는 이제 지표들인데요. 네네. 좀 그 좀 재미있는 지표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우려할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할 만한 것들은 미국의 지표들이 또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쭉 올라가다가 좀 꺾였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한 66만 건 이제 신규 고용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영구 실업자라고 하죠. 1년 이상 되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쉬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 460만 명 네.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한시적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이제 그 고용을 그러니까 직업을 잃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은 미국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되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아 미국이 그래도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지만 3분기 때 좋아졌다가 네. 지금 이제 4분기를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9월달 초 그러니까 3분기 후반 4분기 초, 4분기 초입에서 네. 약간 힘이 빠졌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중국의 지표들은 또 나름은 또 뭐 그 괜찮았었습니다. 네. 뭐 중국의 PMI 지표들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제 꾸준히 50대를 좀 지켜주고 있었고 네. 또 한국의 수출이 나름은 또 좀 그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화웨이의 그 러시 오더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 반도체를 좀 일시에 많이 사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 한국 수출이 이제 플러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처음이고 지난 이제 한 2년 동안 거의 매달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플러스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이 한국의 경제를 이렇게 쪼개 보면. 이제 코로나를 그래도 저희가 잘 통제한다라는 네. 것 때문에 내수가 그래도 조금 괜찮고 수출은 미국이나 유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수출은 좋아질까 이랬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네, 생각보다는 지금 수출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고 네. 내수는 좋아지다가 이제 8.15 이후에 이제 약간 코로나가 또 좀 확산이 되면서 좀 네. 회복했던 것들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오늘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만 살짝 한번 좀 공개하고 쭉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의 핵심이 뭐죠? 생각보다 네. 국내가 한국과 중국이 좋을 거다. 생각보다 한국과 중국이 좋을 거다. 네. 요 얘기를 주로 네, 이제 오늘 뭐 해주시는 겁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좋을 거다라는 주제니까요. 여러분 나가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한국과 중국에 무엇이 좋을 거다는 얘기가 이제 차분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살짝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미국 안 좋은 얘기부터 갈까요? 아니면 어디부터 가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중국 얘기 좀 중국 얘기 바로 한번 갈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중국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이번 달에 네. 중국 그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오중전회라는 게 열립니다. 오중전회 아주 중요한 전회죠. 예. 중은 아닌가?
중원중앙위원회. 오중전회인가? 그러니까 네. 중은 이제 중앙위원회고 네. 저는 이제 전체 회의란 뜻입니다. 전체 회의. 쉽게 얘기하면 네. 중국의 공산당 그 당원들이 모두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이니까 네. 이제 그 한 10월 정도에 모여서 이제 그 다음에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내년의 계획이 이제 그 오중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다 이제 그 놓는 이런 인사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끝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이 10월 말에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자기네들이 내년과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이번에 세우게 됩니다. 아, 향후 5년 그러니까 매년 오중전은 중요하지만 맞나요? 네. 하지만 특히 올해가 중요한 건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정책의 큰 방향 줄기를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 중요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잡혔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 대선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중국은 뚜벅뚜벅 자기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5년 동안의 계획을 쭉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떤 중국의 그 오중전회에는 네. 어떤 세계 경제나 세계 그 질서 변화에 대한 중국의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길 거고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정상화가 할 듯 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있고 네. 계속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코로나로부터 꽤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제일 먼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네. 다시 한번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낼 거냐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거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중에 좀 단서를 찾아보면 네. 이제 그 쌍순환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쌍순환 전략. 예. 내수. 예. 그러니까 내수 촉진인 내수 촉진 네. 그다음에 자력 갱생입니다. 내수 촉진과 자력 갱생.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한 4년 가까이 이제 함께 중국이 이제 대해 보면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어떤 교역, 무역, 수출을 가지고 중국이 돈 벌고 성장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네. 지난 몇 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뭘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일 뭐 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화라든가 도시화 네. 그리고 어떤 호구제 호적 제도에 대한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네. 안에 있는 내수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기술 발전 이번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뺏겨 만드는 카피 제품 그러니까 따라잡는 데 굉장히 좀 익숙한 기술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패스트 팔로워 그렇죠. 앞으로는 미국과 정말 비등비등할 정도의 어떤 신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GDP 대비 중국의 이제 R&D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 나가서 네. 기술 개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재밌게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네. 사실 중국의 이제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재산권이요? 네,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 지적 재산권. 네. 지식 재산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내 거다라고 이제 확실히 돼야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이제 뺏겨서 만들죠. 제가 만들었는데 왜 난 못 만들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만들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물론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막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거를 서로 간에 판매할 수 있게 해줘서 네.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 그러면 자연히 기술 개발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네.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하겠다. 기술 독립 탈미국.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테크놀로지 듭니다. 테크놀로지 인디펜던스. 네. 그러니까 사실 13차 5개년 계획 때 그러니까 네. 지난 5년 전에는 그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네. 이제 그 제조 2020, 메이드 인 차이나 2020이었죠. 네. 근데 그거를 딱 보고 트럼프가 계속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거를 대놓고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술 개발하겠다. 네. 내가 남의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네. 이제 중국 정부가 선언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번에 네.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공식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이 5중전회가 갖는 의미가 네.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국의 이 5년짜리 계획은 네. 참 재밌습니다. 5년짜리 계획은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네. 얘네들이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이 다 공급과잉이 돼버립니다. 아 무조건 하는군요. 네, 정말 무식하게 합니다. 돈도 많이 투입이 되고 네. 기업들이 그냥 다 따라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 집권 적인 네. 공산당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당이 하면 무조건 따라간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산업을 정말 그 밀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진흥시킬지 이런 계획들을 할 텐데 네. 그런 산업들은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탄소 산업인 거죠. 지금 저희가 뭐 계속 뭐 이제 뭐 그린하고 외치고 있는데 중국도 더 본격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물론 친환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 목표나 투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앞당겨서 이제 하게 되는데 카본 프리 2050.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네. 이분도 친환경 한다고 할 거고 저희 한국도 하고 있고 하려고 네.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유럽은 네.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 한병화 팀장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이제 그린화, 저탄소 이쪽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를 하면 정말 크게 한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고달프게 무역 전쟁하면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네. 자력 갱생 칼을 이제 갈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칼 간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닌가요?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갈다가 지금 칼이 굉장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진 않은가 보죠? 근데 그 네. 2018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네.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제가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하는 길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 좀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대상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중국이. 예.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굵기라든가 이런 네. 정책들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하위 제품 안 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밀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첨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뭐 변덕이 됐든 아니면 뭐 좀 공격이 됐든 이런 걸 해서 중국이 지금 약간 힘들잖아요. 네. 결국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 네.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이라면. 중국 기업들을 막 때리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부정적이라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중국에 뭐 중간재 수출해서 미국으로 결국 가는 걸 텐데 중국 때리면 우리나라 수출도 역시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2년여 정도의 그 무역 분쟁에서
어느 쪽이 더 현재는 가까운 상황이 된 겁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그게 막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는 이릅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재되어 있는데 네. 품목별로 되게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제품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은 네. 오히려 괜찮고요. 네. 반면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중 지난 이전 2년 반 동안 이제 네. 무역 분쟁의 이제 결과였는데. 네. 이제 방금 이 질문은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었겠죠. 네. 제가 이제 뒤에 드리고 싶은 말씀. 아 말씀하시려고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중국의 어떤 이런 정책의 변화와 네. 한국 경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보면은 네.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혜 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완성차라기보다는 네. 이제 수소차와 부품? 같은 친환경 이쪽이 좀 될 것 같고요. 수혜 업종이죠 지금. 예. 네. 왜냐하면 특히 그 대한민국 IT 제품들 중에 그 중간재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사실 네. 중국도 잘 만듭니다. 아. 중국이 일반 기계류, 네. 그 다음에 일반 제조 음료는 저희보다 더 잘 만드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네. 집적 회로라든가 좀 더 정밀하고 이제 기술이 이제 좀 더 그 집약되어 있는 제품들은 네. 사실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물론 언젠가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지나면은 네. 중국이 많이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나 IT 제품에 대해서 수출을 막고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자꾸 이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또는 유럽의 일부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이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이런 반도체나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좀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힘든 산업. 많이 힘든 산업. 많이 힘든 산업은 힘들 산업.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기계류, 그다음에 일반 중간류, 중간재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중간재류, 일반 기계류면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부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중간재로 파는, 그 하이테크 그 부품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 부품들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네.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는 힘들어져요? 소비재는 네. 브랜드가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 네, 네. 그 정도는 오히려 수혜가 되고 네. 브랜드 내수가 커지니까. 브랜드 파워가 약한 업체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네.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게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품은 좀 애매한 게 애매해요. 이제 그 저희가 기술력도 있고 제품도 좋지만 워낙 빨리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의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뭐 프랑스나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포지셔닝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차라리 이제 그 소비재 쪽에서는 뭐 그냥 먹는 거. 먹는 거? 예.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긴 했었는데. 네. 차라리 그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심플하고 좋을 것 같고 메로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 초코파이. 네 그런 것들은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신라면.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일반 소비재류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이랑 올해 이제 중국이 어떤 수입 구조를 많이 좀 다시 좀 쪼개봤더니. 네. 중국이 수입을 늘린 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늘리는 1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입을 늘린 1위. 1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네네. 무조건 수입을 늘려가는 거 집적회로, 그다음에 자동화 장치 네. 이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중국
밖으로 그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류, 네. 그러니까 자동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공장 자동화 같은 걸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좀 있죠. 아, 좀 있어요. 예. 아, 보통 이제 그런 뭐 설비나 뭐 이런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독일이 좀 많이 앞서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 잘하는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이 또 좀 잘하는 편이고. 뭐예요? 예? 그 우리나라는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3등, 4등 아, 정도 3등 정도 합니까? 아, 네. 괜찮군요,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그렇게 내수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 네.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네. 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제일 좀 애매한 산업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기계나 일반 제조업류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중국이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네. 충분히 이제 안에서 만들어서 안에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좀 그러한 유의 이제 제품의 대중 수출은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거는 다 자동화나 IT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네. 많이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고 있는 게 그냥 먹는 거, 농산품. 뭐 미국의 대두나 그다음에 육류 이런 거에다가 일부 원자재, 철광석, 구리 네. 이런 것들은 또 수입을 하거든요. 중국이. 예.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산업이나 제품을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러니까 네. 3차 산업은 이제 서비스인데 오히려 1차 산업은 수입을 하고요. 2차 산업은 진짜 하이테크만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좀 애매해지고 예, 완전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재는 정말 브랜드로 승부할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이제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여러 호재와 악재가 겹쳐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 대만, 일본은 네. 이 테크나 자동화 쪽에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플러스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독일이 기술력이 네. 되게 있고 유럽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명품 제품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유럽의 대중 수출은 굉장히 앞으로는 어려워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중 수출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테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죠.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이렇게 좀 제가 기대감을 뿜뿜 해놓은 다음에 잠깐 광고도 걸려고 그랬는데 별 큰 내용은 없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독일이 잘하는 어떤 그냥 일반 제조 네. 이런 것들은 네. 중국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는 아,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예 물론 뭐 한 5년 6년째 지나고 나면 네. 뭐 저희들도 이제 이런 잘했던 산업들 중에서 일부 뺏기겠지만 네. 그래도 글로벌하게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네. 한국이나 대만, 일본이 그래도 중국의 이런 자력 갱생 그다음에 테크의 어떤 탈미국화라는 어떤 그런 긴 추세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네. 수혜를 얻는 쪽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위기에 빠지고 한국에 커다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제로 저희가 허재한 위원님과 2부로 잠깐 나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 어디 가지 마시고 광고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네, 저희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왔고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 매우 점잖고 차분한 톤이시지만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재환 연구위원이 굉장히 그 톤 자체가 아주 안정적이고 차분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그렇게 밍밍하게 밍숭맹숭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허재환 위원님과 함께 지금 현재 중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그 오중전에 여기서 나올 중요한 이야기들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짚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우리나라 업종들 가운데 좀 더 수혜를 받을 혹은 좀 더 전망이 밝은 곳과 그리고 좀 어두워질 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업종들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남은 얘기는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서 네. 미국과 좀 저는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뉴스 보면 선거 때문에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네. 중국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경절이라서 이제 쉬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별 뉴스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눈에 어떤 헤드라인에 이렇게 탁 꽂히는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국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무소식, 희소식.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뭐 대선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지금 코로나의 어떤 영향력에서부터 계속 자유롭지 못한 채 지금 코로나도 싸우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함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litical uncertainty.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네. 시장이 좀 급등락하는 거죠. 급등락.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 시장에서 원래 네. 미국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 전, 선거 후에 되게 호재지만 네. 선거 직전 2, 3개월 동안은 되게 미국 시장도 못 오르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과거 한 40년 전의 데이터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렇더군요. 네. 예, 대략 10월 11월 10월 9월쯤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중국은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은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포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능성. 네, 앞으로 한 이제 2년 3년을 보게 되면 네.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더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은 지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중전해를 통해서 긴 그림으로 성장하고 뭔가 기술력을 닦고 이제 이런 전략들을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행을 하면 할수록 중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과 능력들이 더 잘 드러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미국보다 중국이 낫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배러 된 미국. 그러니까 그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막 그 계속 빅테크에 대한 규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중국 정부가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밀어주고 있고 그런 중국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계속 때리잖아요. 예를 들면 화웨이 때리고 뭐 틱톡도 좀 때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저 중국의 큰 기업들 몇 개만 때려도 약간 좀 힘 못 쓰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미국 진출은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뭐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15억 인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보다는 네.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권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주의를 좀 더 강화하면서 네. 아시아 내에서 맹주 역할을 하려는 노력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남아권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동남아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의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중국 기업들의 아시아 기업들을 사고 네. 뭐 이제 이런 흔적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계속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네. 또는 전후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좋을 만한 중국의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뭐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이 뭐 여러 뭐 종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뭐 국영기업이라 국영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중국 내에서 막 그 어떤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거 벤처 혹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갖고 뭐 유니콘이 된 뭐 이런 성장성 높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소비 같은 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독점 기업들 같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그래도 유명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 아까 제가 이제 오중전에 말씀드리면서 네. 결국은 중국이 자력 갱생으로 갈 거고 기술 독립을 하려고 하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이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 예. 사실 이제 은행이라든가 네. 뭐 석유 회사들까 이런 국유 그 기업들은 사실 이제 좀 매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력이 예. 예전에 뭐 한참 좋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 예전에 네. 2008년 2009년 전까지는 그랬었죠. 아, 한 2-3년 예. 전입니까? 아, 그래서 뭐 중국의 뭐 무슨 국영은행 얘네가 망할 리가 있냐? 얘네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아, 옛날 얘기군요. 망하진 않는데 네.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벤치마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 네. 또는 이제 CSI 300 요걸로 많이들 보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올해도 많이 이제 올해 이미 이제 뭐 그 심천 그 종합주가지수나 뭐 차이넥스트나 네. 아니면 스타마켓이나 이런 그 거창판 같은 주식들이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볼 때 그 S&P 500 보고 나스닥 보듯이 네. 상해 보고 뭐 심천 보고 그다음에 뭐 차이넥스트 그러니까 네. 중국판 나, 그 코스닥 같은 예,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네. 거의 이제 임박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같이 보라고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 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국 네. 주식시장을 볼 때 다우 네. 얼마, S&P 500 얼마, 나스닥 얼마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통 3대 지수라고 해서 많이들 보는데 네. 이제 중국을 볼 때도 이제 앞으로는 상해만 상해 종합주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과창판에 있으니까 과창판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상해주 같이 좀 보고 심천도 네.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이거 들어가야지. 내가 그냥 보는 종목만 혹은 뭐 그 시장만 봐서는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이제 굴뚝주들이 좀 많은 시장이고요. 네. 근데 심천은 이제 좀 테크 기업들이 좀 많죠. 그리고 제약 기업들도 좀 있고 바이오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성장성을 반영하기에는 상해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심천 종합주가지수가 좀 더 중국의 어떤 성장을 더 잘 반영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데 뭐 지금 미국 시장 그 지수 챙겨보기도 쉽지 않은데 중국 지수도 이제 챙겨봐야 되는 그런 거 이제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우리 저 허 위원님이 네, 네. 그래서 늘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미국보다는 일단 그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죠 대선 전임 지금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으니까 네. 그 한 달 뭐 장기적인 전망은 아니신 것 같고 한 단기 혹은 뭐 중기 요 정도. 단기 정도로 할까요? 중기적으로도 저는 중국은 좋게 봅니다. 네, 단기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네.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대체로 테크 기업들 나라에서 아주 힘 쏟아서 키우고 싶어하는 테크 주식들이 아마 더 괜찮을 것 같다. 대신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혹은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다 됐습니까? 네. 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은 안 웃으세요? 제가 우리 허지한 위원님 웃음 한번 보려고 중간중간에 참 뭐 대단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야, 완전 무슨 돌부처님도 아니시고. 네, 굉장히 하여튼 많이 섭섭합니다. 이런 짝사랑은 저는 올해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미국 관련해선 하여튼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실 투자한 입장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죠. 물론 거기서 더 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어떤 직접 투자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또 불안 요소일 수 있으니까 이런 다른 방법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봤고요.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요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라든지. 뭐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네.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네네. 자동화. 로봇, 자동화. 로봇. 로봇. 네. 그 시대가 정말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이미 네. 많이 좀 그 대기업들은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로봇이나 자동화, 뭐 3D 제조업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 네. 그리고 중국의 뭐 이미 이제 뭐 항서제약 같은 거 워낙 좀 많이들 유명하긴 한데 중국의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진짜 되게 좀 크게 그러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테마가 앞으로 네네. 될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핵심 키워드일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재강조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허지환 연구위원 이 정도로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허재환 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